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플레마 FC 시리즈죠. 아날로그 플랜저. 이게 연보라 색이네요. 그러면 안에도 연보라 보라. 오, 색깔이 진짜 얘네는 작정하고 파스텔 톤으로 쭉 간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플랜저. 네, 플랜저 컬러랑 레이트 그리고 레인지.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로 필터랑 노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필터 사운드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스위치랑 인풋, 아웃풋. 네. 가끔 여기에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안 써져 있는 게 가끔 보이는데, 네, 이렇게 써줘야죠. 뭐, 어떻게, 위상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 자, 무게 볼게요. 150g. 네, 플레마 FC 시리즈는 뭐 다 150g으로 통일한 것 같아요. 노브에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플레마 아날로그 플랜저입니다. FC15. 오, 얘 보라. 연보라색이죠?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 매트한 보랏빛이 되게 또 이것도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 네, 사탕 같죠? 네. 자, 여기 노브 보시면요. 레이트랑 컬러랑 레인지. 오. 그리고 여기에 토글 스위치로 노멀 필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플랜저는 딜레이 뭐 이렇게 로터리 딜레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페이저랑 플랜저랑 딜레이랑. 네. 페이저는 그냥 그 리니어, 그러니까 한쪽 위상이 변해갖고 이렇게 위어 이렇게 나아갖고 페이저가 그렇고 로타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면 마이크가 하나니까 그냥 하나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 페이저는 그걸 두 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 음은 딜레이 되고 좀 이따 나오고 원래 위상은 돌아가 나왔고 그 둘이 합쳐지면서 제트기 소리가 약간 납니다. 제트기 소리가. 그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름이 제트 페이저였습니다. 플랜저가 아니라 제트 페이저. 페이저 계열로 묶어서 나왔었던 네,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페이저고 이렇게 버튼이 두 개 달렸는데 보통 제트 페이저는 이걸 눌러야지 이제 플랜저 거기다가 이제 제트기 소리가 딱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얘가 얘 컬러라는 애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스 이펙터 보면 프렌드의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써 있는 노브를 돌리면 제트기 소리가 커지고 그걸 낮추면 그냥 페이저처럼 없어지고 그냥 위상만 이렇게 울렁울렁해진다. 예. 여기도 그 기능을 넣어놨어요. 칼라라는 노브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지금 팬더에 먼저 물렸고요. 팬더의 험버커예요. 아, 마샬의 험버커로 갑시다. 네, 마샬의 험버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레이트 이거는 이제 스피드죠. 스피드죠. 네, 스피드죠. 그래서 컬러는 노멀 모드고요. 네. 컬러를 우선 죽여 놓을게요. 네. 그리고 레인지는 한 중간쯤. 네, 레이트 중간쯤. 이 정도면 한 페이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컬러를 와 좋다 이거지. 와 남아요. 플랜저만의 컬러를 더 입히겠다라는 네. 노브가 있으니까 진짜. 페이저의 색깔을 더 많이 진짜. 네, 플랜저의 색깔을 더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네. 되게 필요한 거죠. 아, 뒤에 나오는 그 제트 소리의 레벨 엄청 커지네. 네, 두 개가 이렇게 섞이죠. 네. 와, 컬러감은 묻히는데 되게 좋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와, 자 레이트 한번 좀 해볼게요. 하고 이제 한 번만 더 레인지도 한번 돌려볼게요. 예. 오 좋다 이거.
그래서 이 컬러감에 따라서 아예 그 플랜저에 입혀지는 위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잘 섞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 가운데 넘어가는 건 좀 비추이긴 해요. 네, 비추. 네. 너무 그 레드락 한번 발라보세요. 네, 여기에서 아주 레드락 아주 멋있죠. 뭐 그랜드 파이널 그러니까 좀 곡 끝날 때 좀 밟으시면 아주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후프 더 예. 예. 뭔가 더 뭐라지? 더 흥분하게 되는 예. 사람들 막 미치게 만드는 어, 좋다 이거. 하고 이제 삥 내려놓고 이제 엔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와. 네. 레이트 그리고 너무 레이트를 뭐 짧게 가져가면은 네. 너무 좀 조잡해 보이니까 좀 길게 이렇게 가져가야 확장성이 좀 있게 예, 들리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마지막 단 뭐 이럴 때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을 뭔가 마음을 울렁울렁하게 좀 더 이렇게 뭐 밀어붙이고 싶을 때 네, 그렇죠. 그럴 때 맞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비나 이런 데. 이거를 옛날 락 밴드인데 프랭크 마리노엔 마호가니 로시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오. 되게 좀 이렇게 프랭크 자파 스타일로 네. SG를 들고 메탈발 같은 굉장히 소란스러운 락을 하시는 분인데 페이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꺼요. 아하. 그런 팀들이 있죠. 있어요. 어, 안 있죠. 꺼요. 그래서 가끔 목소리에다 두고 걸어 그래갖고 그냥 공연 자체가 프렌저야 그냥 아주 그 비행기 날라다니고 막 공항이네요. 또 엄청 공항. 화려하게 하는데 어. 불행히도 히트곡은 잘 없어요. 아하. 네, 뭐 그걸 네. 기억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리고 저도 생각이 난 게 옛날에 이제 헤비게이지라는 밴드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인트로나 이런 때 리프만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어, 그때, 네, 그럴 때 이제 혼자 딱 쳐줘야죠. 어, 기타 딱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네. 잠깐. 하고 이제 딱 들어갈 때,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 그렇죠. 잘하셨대요. 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네, 곡의 변화를 리프가 같지만 뭔가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막 지하양하고 그 꿈짝이 잘 맞네요. 이걸로 나갈까 우리? 네.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토글 스위치에 보면요,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그냥 노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플랜저 소리였잖아요. 네, 필터로 토글 스위치를 옮겨놓은 다음에 네. 이제. 하면은 예. 어 필터는 그 이렇게 플랜저의 위상이 이렇게 간다면 필터는 한 주파수 대에 한 이만큼만 위상만 딱 잘라가지고 네 그 위상의 주파수 대만 들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계속 그 소리만 나요. 네. 안 울컥거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번 노말로 놓으면 네. 대방현 짝짝 예.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필터로 바꾸면은 여기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야, 그거를 레이트로 조정. 아 레인지로. 레인지로 조정하면 돼. 요거 좋다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Q 느낌인 거예요. 네. 어, EQ. 이상한 EQ.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다가 소리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네. EQ를 그냥 내가 조절하는 네. 거야. 레인지를 요걸, 필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뭐 큐베이스나 로직으로 작업을 하다가 기타 톤 변화나 EQ 작업했을 때 네. 필터 효과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이펙터 자체에서. 아, 그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연장에서도. 어, 그래서 그 대방을 쫙 쳐도 어, 그래서 쳐놓고 앉아서 어, 돌리면 어, 레인지를 삐 이것도 돌리고 딜레이도 돌리고 해갖고 막. 어, 그렇죠. 그러면은 리미티드 걸어가지고 어, 그거 디제잉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역할이 여기에 레인
레인지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저 이거 처음 봐요. 프렌즈에 이런 거 달리는. 레인지. 아, 그쵸. 그걸 필터로 딱 막아놓은 게. 와, 이거 생각을 기가 막히겠네. 그러니까요. 이거. 이건 점수 더 줘야 되겠네. 네.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주면 안 된다니까. 아, 처음에 힘들죠. 7정도로 시작했어야 돼. 7정도로. 아, 그렇죠. 계속 뭔가 그럴 줄 알고 지금 저가로 우선 네, 하는 건데 한 8점으로 저번 주에 한 8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잘못해서 7점으로 했어야 돼. 기타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모두가 네. 기타 한번 바꿔볼게요. 네. 모두가 일반과 필터 모드를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아니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이펙터를 다 갖고 있나 봐. 네, 아 그렇죠. 모든 걸 복각하겠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게다가 이게 바이패스라서 그렇게 뭐 그 네, 뭐 그 뭐 저거 할지도 않을 거고. 되게 노이즈가 많이 없는 네. 느낌. 이 정도는 진짜 노이즈가 많이. 나 지금 이거 레드락 때문이고. 네. 노이즈가 없죠. 노이즈 진짜 없는 느낌. 혀도 없어요. 노이즈 진짜 없어요. 자, 그리고 듀얼리스트를 한번 켜볼게요. 샌더의 듀얼리스트입니다. 여기다 싱글 픽업. 자, 우선 노멀부터 갈게요. 프렌저만 하나 갖고 이렇게 열심히 잘 놀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잘 놀 수 있게끔 너무 편성이 잘,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야, 자.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한 줄 평 주시죠. 퍼플 필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퍼플 필터. 네. 아, 좋습니다. 체리 필터처럼 모든 걸 연보라로 만들어내는 퍼플 필터입니다. 활주로 해서 공연을. 아, 맞다. 멋있다. 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자 그러면 얘를 점수가 얘를 더 줘야 돼. 아, 나 이거 참 얘를 말이죠. 다음 번이 자 몇 대 몇? 9점. 어, 이거 뭐예요? 비행기. 저는 요 0.5가 필터 점수. 아 진짜 이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또 이거 좀 올렸다가 또 다음 번에 뭘 트집 잡아서 깎아야죠 뭐. 와, 플레마는 진짜 아니 뭐 트집을 잡아서 깎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벽하니 이거 뭐 어떻게? 점수를 안 주고 싶은데 안 줄 수가 없게 하는 사운드와 그리고 노브의 역할들과 그냥 플레마는 구로 놓고 점수 주는 걸 없앨까? 아, 그럴까요? 그냥, 아, 고정 평균 점수. 굽니다. 네, 네, 고정, 고정 점수. 네. 고정값을 네, 가지고 하는 네, 플레마. 네, 너무 아,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플레마랑 함께 할 건데요. 좀 더 네, 좀 계속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계속. 네. 그래서 좀 뭔가 다음 주 거는 색깔도 이뻐. 아, 되게 그런 색깔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맞춰주시는 분들은 병원 쌤이 다음 주에 잉크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에 봐요. 유튜브에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